하루하루 운 좋게 살아있는 셈이죠. 화물 운송업에 30년째 종사 중인 천배 씨는 한숨을 내쉬었다. 천 씨는 안전운임제가 폐지되고 운송료가 20에서 30%씩 깎였다며 기름값까지 고공행진하니 한 푼이라도 더 벌기 위해 잠을 줄이고 과속의 과적까지 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중동 정세 불안으로 유가마저 크게 출렁이며 국내 삼고 위기 속에 트럭이 다시 과로 과속 과적에 내몰리고 있다는 게 천 씨와 같은 화물 노동자들의 주장이다. 화물 노동자에게 최소한의 운송료를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안전운임제가 2022년을 끝으로 폐지됐다. 정부는 화주에 대한 처벌 조항을 없앤 표준운임제를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21대 국회 임기가 한다려 남은 21일 정부와는 제대로 된 논의조차 거치지 못한 채 폐기를 앞두고 있다. 적정 운임을 보장하는 안전장치가 사라지면서 화물 노동자들의 삶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천 씨는 일주일 중 최소 엿새를 고속도로 위에서 보낸다. 부산에서 서울까지 컨테이너를 나르는 그는 일요일 늦은 오후면 일주일치 옷가지를 싸서 집을 나선다. 화주 요청에 맞춰 월요일 오전 8시까지 경기 이천 창고에 수입품을 실은 컨테이너 배송을 마쳐야 해서다. 부산항에서 컨테이너를 실은 뒤 새벽 고속도로를 달려 이천 창고에 물건을 내리면 곧바로 빈 컨테이너를 경기 의왕 ICD에 반납해야 한다. 숨 돌릴 틈도 없이 천 씨는 서울 공장으로 향한다. 화요일 오전까지 부산항에 내려줄 컨테이너를 받아 싣고 또다시 새벽 고속도로로 나선다. 2박 3일 왕복 운송은 일주일 내내 반복된다. 천 씨의 경우 매주 3회가량 이 같은 스케줄을 소화하고 있다고 한다. 잠은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하루 4에서 5시간 자는 쪽잠이 전부 씻는 것도 식사도 모두 고속도로 위에서 이뤄진다. 천 씨가 이처럼 무리한 운행에 나서는 것은 안전운임제 폐지와 무관하지 않다. 안전운임제는 유가와 연동된 최소한의 운임을 보장했기 때문에 주말 하루 정도는 가족과 함께 보낼 여유가 있었다. 안전운임제가 폐지된 이후 최저임 찰제가 부활하면서 운송료가 많게는 30% 가까이 깎였다. 고유가까지 겹치면서 휴식은 사치가 됐다. 장거리를 운행하는 화물 차량 특성상 기름값이 100원만 올라도 월 유류비 지출이 30만에서 40만 원이 늘어난다. 타이어 엔진 오일, 차량 정비비 급등은 텀이다. 천 씨에게만 국한된 일이 아니다. 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폐지 이후 시행한 실태조사에서 화물 노동자들의 월 평균 수입은 약 378만 원에서 약 242만 원으로 36% 감소했고 일평균 노동시간 또한 1.5시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졸음운전 과속 과적 빈도 역시 늘어났다. 이에 화물연대 측은 안전운임제 재도입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표준운임제를 2025년까지 3년 일몰제로 시범 도입하겠다며 선을 그었다. 하지만 정부가 대안으로 제시한 표준운임제마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될 처지다. 정부안을 담은 법안은 지난해 2월 9일 발의됐지만 1년이 훌쩍 넘은 이날까지도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안전운임제가 사라진 자리에 표준운임 가이드라인마저 부재한 입법 공백 상태가 지속되면서 화물 물류 시장에선 배차만 해주고 수수료를 떼먹는 중간 착취 구조만 부활했다는 불만에 목소리가 터져 나온다. 30년차 화물 노동자 고정기 씨도 적정 운임이 없어지다 보니 전화기 들고 배차만 해주고 수수료 받아 배불리는 중간 착취 구조가 부활했다며 우스갯소리로 죽어라 이래서 정유사와 캐피탈사 노예로 산다고들 한다고 푸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법안이 폐기될 경우 22대 국회에 재발의할 예정이라며 다만 표준운임위원회를 통해 시장이 참고할 만한 운임 가이드라인을 7월쯤 제시하기 위해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승범 인천대 동부가물류대학원 교수는 정부의 표준운임 가이드라인은 안전운임 시기보다 높은 수준에서 최저시급에 준하는 운임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며 가이드라인에 대해 강제성이 없다고 지적할 수 있지만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안에 대해 화주들이 무시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늘은 세계일보 기사 내용을 토대로 과로 과속 과적 다시 내몰린 화물 노동자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어떠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하셔서 매주 자동차에 대한 다양한 설명 들어보시고 설명 영상뿐만 아니라 화물차 계약 영상, 매매 영상 다양하게 있으며 디젤 트럭 어플을 통해 화물차, 영업용 번호판, 최고가 견적 실시간으로 받을 수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Searching for greatness in a sea of the dying and shameless, a sea of the aimless. I don't wanna be one of the nameless.